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중국은 홍수로 인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우로 양쯔강 등 주요 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433개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었다고 하고요. 이는 1998년 중국 대홍수 때보다 강수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대홍수로 무려 2억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800년 역사를 가진 다리를 포함해 130여 개의 문화재도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세계 최대의 댐인 샨샤댐 덕분에 98년 때보다는 이재민과 사망자가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중국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약 4천만 명의 이재민과 14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 왜 주목받는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한 쪽의 상황은 진짜 말이 아니라고 해요. 중국에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니 이제는 홍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영상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봤어요.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수영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반가운 분이죠. 하오지공 씨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현지의 생생한 상황을 한번 보고 오시죠. 来看一下这个闸门已经关起来了这个观景台呢也锁起来了这里有一个花坛我现在在花坛上面 然后有朋友在水里面游泳啊，那是工作人员标的水位。现在水位是28米7，真的好高了。这是岸边的公园，以前在很高位置的椅子，现在被水泡了。 네, 잘 보셨나요? 촬영 당시에는 비가 그쳤지만 물이 언제 범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이 홍수로 인해 출입 금지된 구역에서 수영과 낚시를 즐기고 물놀이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중국은 이번이 196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내릴 기세라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에도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홍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이 이러니 저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 방비책을 잘 세워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